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완성하라,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원을 완성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구원, 그 믿음으로 구원 만든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 단어, 그 내용 자체는 이제 구원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아래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선택에 의해서, 불가항력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그 말씀입니다. 그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분명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한 생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증거적 삶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지침서와 같은 내용이 바로 서신서에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서신서 하면 교회에게 서신으로 쓴 내용이, 교회에게 전하는 내용이 9권,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4권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에서 우리는 각 교회들에게 쓴 서신서와 사도들에게 쓴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번역 상태에서 여기서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구원을 완성하라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 성화되어져 영화로운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과정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니까 그 믿음으로 단어 하나에 다 사무쳐서, 거의 푹 파묻혀서 우리의 삶이 엉망으로 살아도 된다는 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본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신학적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구원하면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구원의 서정이 하나님 구원 계획을 타락의 허용, 그 다음에 선택, 속죄, 구원,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이 있고 중생이 있고 회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칭의가 있고 양자가 있고 성화가 있고 성도의 견인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 우리가 하나님께 영화된, 영화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대하여는 성령의 불강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폭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전폭적으로 불가항력적 선택을 하셔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둘째,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거듭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를 말합니다. 셋째, 회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개란 죄로부터 떠나는 마음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넷째, 믿음에 대해서 간단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확실히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꼭 믿음이 주어져야 됩니다. 다섯째,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섯째,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새 신분의 시작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되는 겁니다. 일곱째, 성화라고 하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전인의 변화를, 즉
영육 지정의의 전인적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성도의 견인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뭐 성도와 성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뎌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견인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화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홉 번째, 영화란 성도가 죽을 때 영혼의 완전한 성화와 부활 때 완전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할 때 몸의 완전한 구속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그 서정을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단계에 거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미 구원은 시작이 됐지만 시작점으로부터 완성을 이루는 단계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하여 결론하여 말씀을 드린다면 전인적 변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여 성도의 견인적 삶을 살면서 영화 단계에 이르는 승리의 삶에 성도가 되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물로 예수님이 제물 되셔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예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서 나를 주장하면 안 되죠. 바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으로 뜨겁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가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이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런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에 딱 붙잡혀서 우리의 삶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죄 없이 하는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과연 무엇인가. 사실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면서도 며칠 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히는데 그거를 풀어갈 수 있는 단계에선 제가 빠지면 좀 곤란한 부분들이 생기기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야 될 것인지 사정이 있어 못 간다고 전화를 드려야 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머리를 탁 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과연 선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이 딱 오기에 바로 그냥 아멘하고 아무 생각도 않고 모든 일은 타인에게 다 맡기고 제가 그대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 증거가 가장 선하고 기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두 말 않고 돈 주고도 사서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두 말 않고 결정하여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 영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실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수없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서 하찮은 일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